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 4주 교육반을 들어오시면서 좀 끌려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4주만 견뎌봐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또 나는 믿어보겠어. 이제 예원교회 다닐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결단을 하셨다. 참 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제 목사고 또 익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뭐 오셨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문만 열면은 코앞에 뭐 동네에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예원교회를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온다. 정말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아무나도 올 수 없는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도 움직여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또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고 또 치유받고 회복돼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주교육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새가족 사주교육은 저희들이 정말 특별한 절기 때 빼고는 52주 설날하고 겹치지 않을 때는 정말 그대로 가요. 그래서 52주 상설반입니다. 늘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이 52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여나 매주 못 온다고 하셔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요 해도 언제든지 오셔서 네 번을 참석하시면 사주 수료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새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새신자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제 새롭게 믿게 된 사람, 새신자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새가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예원에 새로 오신 가족인데 왜 새신자, 새롭게 믿게 된 사람 이 표현을 안 써요 하는데 여기 지금 새가족반 안에는 새롭게 이제 초신자,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오게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막 이제 막 믿은 초신자 취급을 하면 또 유쾌하지 않거든. 난 이미 뭐 집 사고 난 이미 뭐 장로님도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처음 믿는 분들 그다음에 이미 기독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교회에만 수평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 가족이라는 총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여러 반응이 나와요. 새 가족 사주 교육 꼭 받아야 돼요. 이거 왜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안 받는다고 막 협박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게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주교육에 조금 장점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처음 기독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은 교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낯설고 제가 하는 용어도 엄청 낯설어요. 뭐 교회, 성령님, 뭐 사단 여기 나오는 메시지, 뭐 그리스도 뭐 모든 용어들이요.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용어가 때로는 외국어로 들린다는 분이 있어요. 분명 저는 지금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낯설고 또 영적인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 집을 딱 짓는 데 있어서 사실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집도 이 기초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집을 딱 지어 가실 때 이 기초를 마련하는 기초석, 돌을 까는 기초를 까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예원교 오자마자 나 그냥 예배부터 드리고 뭐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주교육을 조금 받다 보면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교육 수료하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 외국어로 들리는 비율이 낮아져요. 저거 나 사주교육에서 들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흩어졌던 구슬이 깨지듯이 조금씩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초를 다룬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이 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럼 나는 이미 장로인데요. 이미 권사인데 뭐 굳이 나를 이렇게 뭐 새가족 취급해서 여기다 앉혀놓습니까? 자율성이에요. 예, 억지로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들으면 더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그쪽 섬기던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약간의 캐릭터들은 달라요. 그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조금씩 달라요. 크게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똑같은데 교회마다 조금씩 다름의 어떤 다양성들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원교회 다른 교회에서 장로인데 예원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지? 이 교회는 어떤 식으로 말씀의 흐름이 가고 있지? 요거 파악하기 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4주 수료를 오늘 6번 수료하시거든요. 수료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는 4주 교육을 뭐 청강으로 또 계속 들어와서 나 또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추적 체크 이런 거 필요 없이 편안하게 와서 그냥 또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제 나는 예배로 갈 거야. 그런 분들은 4주 교육을 거치셨기 때문에 예배가 훨씬 편안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4주 교육 그리고 사주 교육에 들어오신 입과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확률이 한 80-90% 높더라고요. 그냥 바로 예배에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 저희야 뭐 예배 바로 가서 앉아주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초를 다지시고 교회의 낯설음을 조금 여기서 떨궈내시고 그 다음에 예배 가시면 훨씬 더 정착하기가 편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사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2월 넷째 주이기 때문에 우리 4주차 나가요. 예. 다음 주는 3월 첫째 주면 또 1주차 나가요. 그래서 그 주간 단위로 그렇게 교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예.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변화된 삶이 함께 따라와야 되죠. 변화된 삶.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줄여서 고후라고 약자를 씁습니다. 5장 17절 말씀이 우리 나눠드린 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소리내서 같이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대입에 앉게 되면 대입에는요 이제 막 이번 주에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앉아있고 그 다음에 막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앉아있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겟이 세 가족만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 전체를 풀어가다 보니까 세 가족은 좀 어렵게 들리고 누군가는 쉽게 다가오고 근데 이 사주 교육은 오직 포커스가 딱 여러분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이제 용어를 좀 쉽게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 사주 교육의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내가 지금 50이 됐건 60이 됐건 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정말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와 같아요. 그래서 이전 것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경험들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 이런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저한테 해방감을 줬던 말씀이에요. 자유를 줬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 거에 되게 많이 매여 있어요. 보통 과거를 생각하면 잘 살았어도 못 살았어도 과거는 되게 상처일 때가 많아요. 잘 살았는데 왕년에 내가 잘 살았는데 지금 이 꼬락서니 이래도 과거는 막 아프고 또 과거가 내가 상처투성이고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그것도 또 평생 아픔이고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출신 배경들, 우리 집안이 어땠는지, 우리 집안의 꼬락서니가 어땠는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흙수저로 성장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돼. 못해. 이게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효녀였어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 쓰리삼정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정말 항상 부모님이 내 막내딸은 죽어! 이러면 아마 죽는 신후까지 쟤는 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 나중에 보니까 막 말대꾸도 하고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나 너무 착했던 거 아니야? 싶은데 그 정도로 저는 부모님 앞에서 되게 절대적인 딸이었는데 그런데 저 자신 안에는 되게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를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유교문화 속에 체면문화, 비교문화 속에 성장을 하잖아요. 아홉 가지 잘해도 하나 못하면 우리는 혼났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뭐 자기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자존감 제로. 완전 제로였어요. 자신감도 없고 뭘 도전할 힘도 없고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있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적도 완전히 바닥을 쳤었고 자존감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누가 손가락질 안 해도 스스로 나를 굉장히 막 깎아내렸어요. 그러니까 도전도 못했고
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긴 했는데 그것도 뭐 믿음이 있어서 나갔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남학생 하나 보려고 전교생들이 좋아하는 원피 보러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보고 오고 그냥 또래 문화 속에 그냥 그게 좋아서 다녔지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이제 새롭게 된 거야? 이전 거 다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전 거는 뭐 경험이고 발판이지 더 이상 그 꼬락서니로 살라는 법은 없다는 게 난 너무 감사했어요. 어 그럼 나라는 인간도 새롭게 살 수 있어? 아니 지금 우리 경제 문제가 이렇고 몸이 아프고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상태고 집안이 이 꼬락선인데 그런데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생각과 좀 싸움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몸뚱아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생각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과거형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보다는 내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을 딱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경험과 상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거기다가 개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아픈 상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 상처, 아픔 요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참 욕 많이 먹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못 줄까 보면 기독교인들이 몸뚱아리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와 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늘 불신자 시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냥 그 틀에서 앵앵앵 이러고 믿어. 그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주겠어요? 되게 많이 욕을 먹어요. 지금은 교회 무용론이 나와요. 교회 뭐 필요하냐? 교회 없어도 된다 이제. 그 기독교인들 여러분 인정 못 받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엄청 조롱과 멸시 대상이 됐어요. 나 이런 얘기 하기 정말 싫거든요. 근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옆에 예수 믿는데 정말 멋있다 저 사람.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 뜻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날 것 같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단어가 요즘은 엄청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가 인기가 있지 기독교 인기 있나요? 아니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사실은 이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변화를 가리키면 야 술 담배 끊어. 그 거짓말 하지 마. 착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 더 의롭게 살아. 이게 이제 변화된 삶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솔직히 술 담배 좋거든. 좋지 않아요? 아니 술 무릎으로 무릎으로 뭐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팍팍 느껴져가지고 이게 끊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와닿나요 처음부터? 아 술 담배 하고 오세요. 죄송해요. 막 술 담배 권하는 목사더라 막 이러면서 뭐 이상한 교회더라 이러지는 마시고요. 근데 술 담배 그냥 하시더라도 오세요. 어때? 솔직히 술 담배 한다고 구원이 뺏기지는 않아요. 성경에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느니라 이런 성구는 일단 없어요. 근데 저는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술 담배 하더라도 오지. 술 담배 하고 그런데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더 기회예요? 술 담배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 가리켜요. 뭔가 술 담배 하면 큰일 나고 뭔가 뭐 물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뭐 거짓말하고 사기 쳐먹으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변화된 삶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막 욕하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욕을 안 하네. 그럼 우리는 뭐 변화됐어 믿음 좋아. 그분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인격이 좋은 거예요. 인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술 담배 안 하고 인품 좋은 분들 더 많아요. 사기 안 치고 똑바로 사는 분들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어요 딴지 가보세요 뭐 이래요. 뭐 문도 안 열어줘. 근데 막 천주교인들은 막 문 열어주고 막 저 밥도 얻어먹었다요 막 그런 거 보면 그런 분들 삶이 더 뛰어나요. 그 인품도 더 좋아요. 그래서 정말 변화가 뭔지를 교회에서는 알려줘야 돼요. 뭘 했다가 뭐 끊어버리면은 변화 그럼 술 담배 해도 그럼 변화 안 된 건가? 그러진 않아요. 영적인 게 분명히 바뀌는 게 먼저 있거든요. 그거를 교회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지는 게 먼저 바뀌어야지 변화라고 평가를 해요. 나는 술 담배 아직도 하니까 거기 스스로 눌리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도 뭔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예배 딱 드리고 나갈 때는 한 주간 딱 나 여기 딱 까여 있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 답을 딱 얻고 예배 때 얼굴 확 펴져서 나가야 되는데 눌리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설교에 뭐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교회일 때마다 더 눌려서 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건 술 담배가 끊어지고 갑자기 뭐 안 되던 문제가 확 풀리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신 거예요. 이제 사주팔자 운명, 여러분 인생을 애워쌌던 그런 영적인 도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 보시면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도장이란 표현이 있어요. 도자기 맨 밑면에 보면 항상 이렇게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런 낙인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유명한 아주 무형문화재야.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장인이 만든 도자기에 그게 찍혀 있으면 굉장히 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만든 찰흙 작품에 우리가 막 와! 이러고 막 경매 붙여서 와!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따라서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거래. 이거 피카소 작품이래.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나오겠죠. 그럼 뭘 말씀드리냐. 누가 만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만들었냐 그 작가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엄마가 여러분들을 이제 품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영양을 섭취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심장을 만들고 우리의 손톱을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신 거는 사실 사람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뼈를 의사가 붙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야. 저도 오른팔 부러져서 한 몇 주 기부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 의사가 바로 못 붙여주더라고요. 그 의사는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고 뼈가 붙어요. 이런 부분은 의사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경과 지켜봅시다.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야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시계를 차고 있어도 시계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내 돈 내 산이야. 그러나 이 시계가 고장 났을 때는 고친 사람이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칠 거고 시계는 내가 주인이지만 시간의 주인까지는 될 수 없더라고. 시간은 그냥 시계가 죽어서 멈춰 있어도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니까.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요. 육을 통해서 엄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났지만 이 땅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내주신 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엄마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았대요. 난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아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 또 어느 가문에 어느 부모를 택해서 어느 어머니의 태를 통해 태어나고 어느 시점에 이 예수를 만나게 할 건지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참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저희 어머니랑 막 얘기를 하면서 아유 최 목사 내가 그때 다른 남자 누구누구 혼처 들어왔을 때 거기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고생은 안 했겠지 뭐 최씨 집안 와서 하는 고생은 안 했겠지.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안 태어난 거 아니야?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최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요. 우와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자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랬어야 됐었었었었어 하는 맘난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역추적을 해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참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만남이 없었다면 그때 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우리는 없다니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저는 허용해주셨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사 아팠던 기억들 많죠. 솔직히 살면서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냥 아픔으로만 남으면 늘 나한테는 쓴뿌리예요. 그런데 아 이건 발판이었어. 하나님 필요해서 그 시간들을 허용하신 거고 어쨌건 내가 그 시간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왔잖아. 정말 이 종착지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허용하셨던 거구나. 그러면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아픔으로 오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씩 치유되실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오늘 1번에도 나와 있지만 기독교인 우리가 한자로는 기독교인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인의 현실은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몰라. 아이러니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하나님 설명할 줄 알아야지. 여기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야. 그래? 엄마 아빠에 대해서 설명해봐.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니지. 그 자식이 도리가 아니죠. 막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들어갈 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 이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를 줄여서 창이라고 적어요. 3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약속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세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정말 저주 가운데 가버린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세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뭐 첫사람이 있었다더라, 부부라더라, 그런데 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더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기독량으로 조금씩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아담이 뭐 첫 인류의 시조라고는 하는데 그 나는 에덴 동산 같이 안 갔거든. 저도 저 선악과 저 목사 저 안 따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아담의 후손이라는 둥, 뭐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둥, 우리를 같이 싸잡아서 막 죄인 취급을 한다든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나는 처음에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벌레 한 마리 못 죽여. 저 옛날 초등학교 때 구슬 한번 문구점에서 훔친 적 있었거든요. 얼마나 양심이 찔리던지 30분 뒤에 다시 가서 나 그 구슬 다시 놓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다음부터는 일단 제가 약간 착한 이점이 있어. 그거 모든 사람한테 거절을 못하는 것도 있어. 일단 내가 힘들면 힘들었지 상대방을 뭐 힘들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못해. 차라리 내가 짊어지고 내가 꾹 참고 내가 책임감이 엄청 강해 또. 근데 뭐 내가 죄인이에요 솔직히. 남 해코지를 했어요. 뭐 사기를 쳐봤어요. 나쁜 짓. 근데 기독교 와보니까 뭐 자꾸 죄인이래 해서 처음에 그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윤리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뭐 죄인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상태, 그 하나님 떠난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표성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성.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라는 말이 있듯이 아담과 하와 첫 인류예요. 내가 첼시 집안인 거는 아버지가 첼시였고 할아버지가 첼시였고 증조할아버지가 첼시고 쭉 첼시 가문에서 저 최수정이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다른 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첫 시조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대표성 원리처럼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 아담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언약을 체결한 것은 결국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우리가 3, 4대 내가 먹은 음식이 3, 4대 후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신기하죠. 내가 먹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3, 4대의 체질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토피가 왔어. 그럼 이미 3, 4대의 우리 조상들의 그 체질과 그 음식이 3, 4대까지 가요. 하물며 아담의 이 범죄는요. 그대로 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표성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 몇천 년 전 뭐 나랑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나에게 똑같이 온 문제. 예, 바로 내 문제고 내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에 딱 직면해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요. 저는 태중에서부터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이라 저는 계속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다 무조건 구원 받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모태신앙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독신앙 가셔서 감사해.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늘 기도해줘서 되게 감사해. 그런 은혜의 환경은 만들어졌지만 태아가 저절로 구원받아서 나오진 않아요. 태아도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래? 하나님이 엄마한테는 아버지야? 그럼 나한테는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감사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엄마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은 신앙은 1대1이에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집안에 목사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누가 목사예요. 본인은 교회 안 나가면서. 근데요 그 친척이 목사인 건 감사하지만 그 목사라고 해서 같이 천국 데리고 가지지는 않거든요. 저건 1대1이에요.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요. 이 죄라는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탄 같은 마귀 같은 뜻이에요. 굉장히 영적 강도
영적 도둑질, 내 인생을 빼앗고 존먹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자, 이 사탄마귀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몸뚱아리만 이렇게 와서 교회당에 앉아있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 문제는 깨끗이 해결을 받아야죠. 씻어버려야지. 사탄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 이건 이제 세 가지니까 우리가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다 해서 근본 문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뭐야? 근본적인 문제가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를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 분들은 글쎄요. 한 열, 만약에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뭐 내가 알려줄게. 나 오늘 처음 나왔는데 내가 알려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지옥 배경에 죄 가운데 마귀 자식에게 다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오늘 오셨는데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종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를 뺀 나머지 종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칸을 딱 나눠서 설명드렸어요. 종교라는 뜻 어원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 어원을 찾아보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거. 귀신이란 존재는 되게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더 항복하고 귀신의 비위를 더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는 뜻인데 이 복음의 뜻은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한자적인 의미가 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냐? 막 고행도 하고 막 수행도 하고 막 열심히 막 덕도 쌓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극락이 있으면 갈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든 천당이든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저 하나님이 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옆에 먼저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진짜 신이 뭔가 일일이 15,000여 개의 모든 종교들을 다 두들겨서 진짜 신을 만나면 다행인데 신생 종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내가 다 돌다리 두드리듯이 점검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일일이 돌다리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랑 복음의 차이를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기가 신의 영역이고 여기가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이 열심히 고행하고 노력해서 뭔가 내가 신을 찾고자 하는 게 종교. 근데 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어. 뭐 교회 다닐 마음도 없어. 근데 이게 집에 누가 와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한다든지 난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을 붙여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서 나한테 이 복음을 듣게 해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내가 교회를 미처 못 나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붙여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은 구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 다 뿌리 내리고 정착하면 저는 너무 기쁘죠. 근데 여러분 협박이나 설득은 안 할게요. 신앙은 막 협박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막 큰일 나고 막 그렇게 앉혀놓으면요. 한 달은 와줘. 그냥 와줘. 믿어줘. 그런데 한 달 뒤에는 떠나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막 내가 구걸해야 될 만큼 그렇게 초라하거나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선포예요. 분명히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택된 자들은 귀가 이렇게 열리세요. 그 한 말씀이라도 담겨져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다녀볼까? 그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숨겨진 자들을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딱 던졌을 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얼굴에 써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복음을 던지면서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제목이 보면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스님이 됐어요. 그분 이름이 차우림 씨였나 하는 여자분인데 50세가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미스 코리아 인천 선 출신이세요. 아마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이분이 미스코리아 하고 연예계 약간 데뷔하고 무대 활동하면서 굉장히 부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IMF 몰려오면서 부도 나고 근데 남편이 4년 만에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 이제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의자하면서 사는데 이 아들을 이제 대학까지 키웠어. 키웠는데 이제는 애들 대학도 갔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아들한테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냥 시름시름 애가 아파. 어쨌건 남편도 그렇게 결혼해서 4년 만에 애 어릴 때 떠났지.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시름시름 원인 모르게 진단이 안 나오니까. 아, 이게 내 죄가 너무 많구나. 이게 내 업보구나.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 속사화를 완전 끊어버렸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들어와서 지금 이 돌로 된 완전히 그 동굴 같은 데서 6개월 동안 수양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 까칠까칠한 그 공유에다가 물 부어서 하루아침에 뿌르면 그게 이제 한 끼 하나 먹어. 그럼 3,000배를 해요. 3,000배가요. 아침부터 밤 늦은 밤까지 해야지 3,000배가 끝나. 그러니까 몇 번 막 쓰러지려고 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막 잡아주고 부축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와서 엄마 내가 시간 많아서 거기서 수영하고 번뇌 없애기에는 뜨개질이 좋아. 이래가지고 이 뜨개질 몇 개를 떠가지고 모자를 들고 그 밑에 잠시 내려와서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80 노모시죠 부모님들이. 모자 하나씩 주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속상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 근데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저는 결단했고 저는 평생 이렇게 수양하면서 이렇게 지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식한테 거기서 혼자 막 동굴에서 편지 써. 뭐 사랑하는 아들아 막 이러면서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수행을 하러 들어왔는데 행여나 자식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까 봐 그거에 대한 아이들한테 상처 줄까 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평생 그 길을 가겠다는 게 그 유튜브 키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 문제 해결받으면 우리 다 그렇게 동굴 가면 돼요. 그런데 어찌보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는 성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청렴하게 살아요. 진짜 거기는 부를 데서도 없고 찬 강물에 손 호 불어가면서 비누도 없이 그냥 빨래해요. 진짜 최소한의 정말 그런 청렴한 생활을 사는데 얼마나 본인이 눈물 흘린다는 건 얼마나 자식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 본능이잖아요. 엄마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도 잘 되고 본인도 행복하면 되는데 사실 하염없이 울어. 그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 너무 궁금해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받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으면 행복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서는 영적인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이때 뭐가 역사하면 사탄이라는 이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분의 영적인 문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만났으면 제가 이제 아이대 사역을 대개 교회학교 사역을 한 20년 했고 또 교육하고 상담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은 내담자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엄마가 천주교인인데 아가씨 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산을 시킨 거야. 근데 자기가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는 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이분이 처녀인데 아이 있는 남편한테 유부남한테 시집을 갔어. 그리고 애도 안 낳았어요. 그 사이에서 애도 안 낳고 근데 그 남편 애들 있잖아요. 세 명은 그냥 내 자식이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키운 거야. 근데 진짜 속마음을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처녀 때 애를 유산시킨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 평생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죄사함 받고 행복하면 상관없지만 그거는 사실 어머니가 스스로 자기한테 거는 자기 만족인 거지. 근데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자기는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나중에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정말 죄 문제 해결 받는 방법, 내가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비밀을 얘기했을 때 이 엄마가요 진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나 이런 복음 몰랐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미 세월 다 지나갔거든. 원통해서 우시더라고요. 아무도 이런 복음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세우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한테는 정말 영적 VVIP 고객이고 여러분 오셔서 제가 또 오늘도 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아무나 못 들어요. 진짜예요. 제가 아무리 3시간 붙잡고 설명해도요 안 믿을 분들은 결국은 왜? 친하다는 것 때문에 믿어줄 이유는 없거든. 신앙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저는 절대 이 복음 아무나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결국 떠나. 교회라는 문턱은 관심이 넘어왔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찐복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람한테 시험 들고 목회자한테 시험 들고 이래서 떠나요. 그런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다른 종교였으면 몰라. 교회까지 왔는데
그리고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 나쁜 목사죠. 진짜 그걸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목사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많이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커요. 진짜 큰 교회고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저 다음 주부터 목사님 안 올 거예요 하는 분들 왜 없겠어요? 아마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해야 돼요. 진짜요. 마지막이지만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나. 하나님 앞에 저는 혼나요. 저는 진짜 얘기해줘요. 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지만 얘기는 해줘야지. 의사가 좋은 약까지는 소개를 해줘야지. 그때 환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는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잘못 가르쳐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 정말 자식 문제로 가문 문제로 아파할 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줘야지. 근데 그거 안 가르쳐줘요. 저 같은 목사로서 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도 많아요. 성경적인 교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보세요. 밑에 왼쪽 페이지 밑에 보면 모든 종교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운명을 깨트려버리셨어요. 자 우측 표를 보시면 종교는 인생의 길과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요. 수행하고 고행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 길 찾지 마.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삶의 문제를 달아요. 그러니까 자범죄 짓지 마. 선행해. 의를 쌓아. 열심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야 너네 무거운 짐 졌지? 다 내게로 와. 죄 짓지 마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은 와. 죄인은 오히려 받아줘요. 종교는 귀신을 섬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해버리셨어요. 종교의 결말은 저주, 재앙, 멸망이 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자유와 참된 해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목사님 저부터 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천사면 얼마나 천사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다 거의 50보 100보지 솔직히. 그런데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유 어디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하나라도 가겠지. 그거는 내가 정한 룰. 근데 하나님이 정한 룰을 알아보자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인데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떠난 거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고 죄는 깨끗이 씻어만 줄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사탄 마귀는 더 센 존재가 와서 사탄 마귀를 무찔러 버리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직분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정말 멋있는 직분이에요. 내 인생에 알지도 못했고 있는지도 몰랐던 안들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참 이 그리스도는 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거든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예. 그래서 떠난 거는 만나게 해 주는 직분이 선지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찐 왕으로 오셔서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 다 무찔러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접.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잘 믿으세요. 이러고 딱 나가요. 교회 잘 나가세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교회 잘 나가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아직 못 나가. 주일에 나는 일을 해야 돼. 못 나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걸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해줘야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 미션이죠.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주 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 없고 잘못하고 실수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차우림 씨처럼 우리가 꼭 가서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지만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직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죄 문제 자동으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들 고행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행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모든 것 누리면서 응답받으며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고행하지 않아도 이 시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 달라 기도하셨죠? 마음속에. 아무 느낌 없죠? 혹시 느낌 있으시는 분, 느낌 없는 게 좋은데? 여러분, 느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갑자기 뭐가 아니, 눈물 날 수 있어요. 뭐 감사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들렸어요. 그럼 불건전 신비주의 좋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와. 정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 다 벌리셨죠? 마음은 여셨죠?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그럼 변화된 삶은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6번에 보세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원교회라는 교회당도 교회지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 건물. 여러분들의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예원교회 와서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집에서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아니요,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요로요로 일들을 하는데 요로요로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괴롭히는 아주 똘마니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오실 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달하냐? 여기 정말 성경적인 교회 맞아? 건강한 교회 맞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선택할 때 그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자 이단은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게 보면 다르리에다 끝단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가다가 끝이 달라. 근데 처음부터 이단은요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첫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은 이단은 방향이 틀리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몇 가지 항목 넣어드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이만희 뭐 문선명 이래버리면 이거 완전 이단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막 이달 막 교주가 나를 믿으라 뭐 이러면 내가 뭐 예수 인간 예수 완전 이단이죠. 성경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 뭐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거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있어요. 전능하사 이렇게 나가는 그거에 의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나 성경 해석을 자꾸 비유적 이제 신천지들이 보면 비유 많이 쓰잖아요. 막 계속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원교회 오셔서 강단 말씀도 들어보고 예배도 들어보시면서 요거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 나머지는 뭐 십자가 붙었네 안 붙었네 뭐 주기도문을 앞에 했네 끝에 했냐 뭐 그런 거는 교회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도 자식들이 한 배에서 나왔으면 키 작은 놈 뚱뚱한 놈 똑똑한 놈 뭐 띠빵아 다 있잖아. 이 다양성이에요. 그냥 다양성으로 보시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를 보시면 돼요. 왜? 이거 너무너무 신학적인 거 고차원적인 걸 알려드렸어요 진짜. 자 성경
여러분들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그냥 한가 베스트셀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총 구약 39권 27권으로 돼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이 됐습니다. 저 뒷장에 보시면 예언과 성취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은 내가 믿으면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지는 꼭 정말 마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과 그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개미야 포크레인 온다. 개미야 피해. 그럼 개미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개미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덟 번째 기도의 축복이에요. 모든 종교 무당은 더 많이 기도해. 모든 종교 기도라는 행위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돼야 돼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죠. 다가 영접하셨으니까 이거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 이름으로?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이거 완전 이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고 끝에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소용있어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 제가 시간 제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AA라는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오셨어요. 누구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질병 문제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줬어.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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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바로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야 너는 그거 필요해서 구했냐? 내가 볼 때는 그거 너한테 오히려 독이 돼. 너가 좀 잘못 구한 거야. 그거 너한테 안 좋은 거야. 내가 다른 거로 줄게. 이럴 때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A 주세요. A 좀 기다려 기다려. 내가 A 플러스 플러스로 줄게. 이게 당답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예스 때로는 노 또 때로는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보통 요것만 기도 응답을 생각해. 요거 주쇼. 하나님이 줬으면 오 이건 이제 못 기다려. 그다음에 B, 내가 A 구했죠. 이제 B 구했어요. 이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대. 소용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이구야 B 받아서 다행이지 A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다양성, 응답의 다양성을 아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그 뻔히 아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4주 수료를 하게 되면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유 집에서 온라인 교회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많고 메시지 홍수인데 굳이 예원교회 와가지고 근데 구별된 장소, 구별된 주회전에서 구별된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주시는 구별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건데 당황하지 마셔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좋은 말씀 주실 때 아멘 한 거는 나도 그 축복 내게 될 줄 믿어요. 그거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라는 엄청 멋진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실 때 같이 아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헌금도 돈 없으면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물질도요 기부적선하듯이 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주시잖아요. 물주. 하나님 물주. 모든 해와 충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경제의 주머니를 하나님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린다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마음 안 가는 사람한테 우리 돈 안 주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맞추시면 됩니다. 찬양. 유행가보다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예, 흥도 없어요. 그런데 찬양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요. 그리고 찬양할 때 이 흑암의 세력 사탄마귀의 역사가 떠나가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찬양은 엄청 멋진 겁니다. 봉사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에 보시고 성가대도 하실 수 있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헌신 봉사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듣고 일단 여러분들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어. 개인이 저기 봉사한답시고 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떠나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헌신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나부터 행복하고 보자. 나부터 좀 탄탄하게 하자. 그거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단단해지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오늘 여섯 분의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또래 전도회 분들하고 저희가 연결도 해드리고 원치 않으면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요거에 먼저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요 부분에 먼저 집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착한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착한 사람은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이 있다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는 마귀나 종교 의식. 그래서 착함의 보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죄 문제를 해결받은 보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